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온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선선한 기분이 들죠. 태풍 칸눈이 지나가면서 더위를 조금은 데려간 듯 합니다. 이렇게 저희 꽃밭에 요 꽃들이 장마 속에서도 찜통 더위 속에서도 또 이렇게 태풍을 맞이하면서도 요 꽃들이 잘 이렇게 잘 자리를 지켜줘서 여전히 꽃을 예쁘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이 또 꽃들에게 또 너무 고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꽃밭을 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저 멀리 보는데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잠깐 스톱했어요. 근데 저희 코스모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의 계절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꽃밭에는 코스모스가 아주 일찍 피었어요. 남들은 코스모스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우리 꽃밭에는 코스모스가 미리 피어줘가지고 아주 저를 행복하게 해줬는데요. 이제 진짜 자기의 계절이 왔잖아요. 코스모스, 가을 하면 코스모스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꽃이 이렇게 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요 자기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더 예쁘게 피워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꽃들도 이렇게 지고 나면 다 이렇게 꽃을 따주잖아요. 근데 대부분 코스모스는 이렇게, 제가 가위를 한번 잘라볼게요. 손으로 잘라려니까 다 이렇게 지는 애들은 씨를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가위를 잘라주잖아요. 이렇게 앞 예쁜 애들은, 이제 지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잘라준답니다. 그러면 다시 뒤에 올라오는 꽃들이 탄력을 받고 이 지는 아이들은 이제 씨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에 이 영양분을 다 섭취해버리고, 그러면 올라오는 꽃들이 제대로 예쁘게 꽃을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듯이 코스모스를 이렇게 잘라준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코스모스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잘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잘라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주고 있는데, 잘라준 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라주니까 한결 깨끗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스모스를 잘라주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쉬는 날을 반납하고 꽃밭에 와서 지금 이렇게 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한여름 같지는 않아요. 조금 그래도 견딜만 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니까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이렇게 깨끗하고 저쪽에서 보더라도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스모스도 이렇게 지는 아이들을 이렇게 잘라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잘라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꽃이라고 해서 이렇게 꽃대를 다 잘라야 될까요? 이렇게 잘라주면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자르면 안 되는 화초도 있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무조건 꽃대를 잘라야 된다? 아니에요. 자르면 안 되는 꽃도 있답니다. 제가 그 꽃을 한번 보러 갈까요? 지금 이런 풀들이 얘를 막 어떻게 막 다 엮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저희 꽃밭에서 얘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얘를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요거 풀, 요게 꽃들을 다 감싸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저기 이렇게 꽃들을 막 감싸고 난리가 아니에요. 저희 꽃밭은 진짜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꽃범의 꼬리, 이렇게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는 봉숭아가 겹이 아니에요. 혹겹인데 여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따로 심어줬더니 아주 건강하게 너무 예쁘죠? 봉숭아 혹겹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대를 무조건 자르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요런 은남국화 지금 여기다 삽목해놨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지금 얘는 이제 삽목해가지고 자라서 이제 꽃이 피는 아이예요. 요런 애들은 이렇게 잘라서 해도 되고,
근데 꽃대를 자르면 안 된 아이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요거 세시화. 요 세시화도 그렇죠. 또 초화화. 이거는 꽃대를 잘라주면 안 돼요. 이거 꽃대를 만약에 아유 지저분하다 꽃대를 똑 자르잖아요. 그럼 얘는 꽃을 볼 수가 없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셋은 나오는 요 여기에서 받아야 되고요. 요거는 자연적으로 자기가 꽃을 계속 피면서 꽃이 지근하면 요 씨앗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 아주 꽃송이가 아주 작다 보니까 꽃송이가 여기 씨앗 씨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씨방은 저절로 떨어지면서 꽃은 이렇게 계속 피어진답니다. 이렇게. 요거는 지금 초화보다 꽃이 작아요. 그 얘는 3시가 돼야 꽃이 펴서 이름이 자금성이지만 아니 자금성? 자금성이지만 얘는 세시화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한답니다. 지금 이제 3시가 되면 얘가 활짝 필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꽃대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꽃대 자르면 이렇게 예쁜 꽃을 보기가 아주 힘들답니다. 요 꽃대를 올리기 위해서 요 아이들이 엄청 힘들게 올라왔잖아요. 다른 꽃대들은 금방금방 꽃줄기가 꽃이 생겨서 계속 꽃을 피워주지만 요 자금성하고 초화화는 자르면 안 된답니다. 그래도 자금성은 꽃줄기가 초화화보다는 굵어요. 이렇게 초화화보다는 굵어요. 초화화 한번 보러 갈까요? 아유 지금 초화화 보러 가는 길에 여기 레이디 코랄 꽃이에요. 얘는 이제 제일 먼저 피는데 이렇게 지고 있네요. 지금은 이렇게 꽃이 피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예쁘다. 아유 꽃길에 그냥 나비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 호랑나비가 와갖고 입맞춤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나비들이 여기 날아와서 제가 행복한 것처럼 이 아이들도 굉장히 행복한가 봐요. 이렇게 초화화 줄기 보면 꽃줄기는 굉장히 여리여리해요. 진짜 자금성하고 완전 다르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꽃대를 자르면 안 돼요. 얘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자금성처럼 마찬가지로 꽃씨가 이렇게 요거 꽃씨가 됐네요. 여기 꽃씨가 되면서 저절로 이렇게 벌어져서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쏟아지고 또 계속 꽃이 올라오면서 계속 꽃이 피어져요. 얘도 오후 2시가 돼야 얘는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지금 아직 2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얘를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따 저녁에 오면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꽃밭에 꽃 구경 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때 꽃 보여드리면서 그때 이제 초화와 핀 것을 좀 보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꽃대를 잘라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요. 요거는 요게 지금 요거는 문빔, 노란색은 문빔, 요거는 물빔이잖아요. 제가 요거 물빔 지난번에 한번 싹 잘라줬죠. 요런 애들은 잘라주면 좋죠. 싹 잘라줬더니 이렇게 싹 올라와서 예쁘게 또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아유 우리 그 배풍둥이 보라색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유 애기 지손이 꽃 핀 거 보세요. 아우 이쁘다. 선선해지니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애기 용담도 또 이렇게 한동안 꽃을 안 보여주더니 또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서 씨앗 빨아 돼가지고 자리하고 있는 자금성인데요. 어머 어머 포기가 얘 번식이 굉장히 잘 되나 봐요. 이렇게 한 줄기 올라와서 지금 하나 꽃줄기를 하나 둘 자기 줄기를 이렇게 세 개 만들고 여기 꽃줄기 여기 여기 또 이렇게 올라오고 어머 얘 진짜 얘도 그러네요. 지금 두 포기가 났어요. 씨앗을 그래도 깨 뿌렸는데 두 개만 이렇게 제대로 성장을 해가지고 또 예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세시와 자금성 세시면 또 꽃이 피어주겠죠. 이거 하늘날이에요. 하늘날이 이런 색깔이 있더라고요. 좀 빈티지 느낌이 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고급진 색깔이라 할까요. 저도 이거 하늘날이 이렇게 한번 심어봤어요. 너무 예쁘죠.
아, 당국화가 이제 곧 꽃이 필것 같아요. 이렇게 내일이면 피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몽울몽울 줄기마다 다 이렇게 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쁘다, 여기도. 지금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아마 얘랑 좀 틀린 것 같아요. 얘가 붉은색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팔라리 꽃 폈습니다. 짠! 나팔라리. 이렇게 꽃이 폈어요. 향기 진짜 끝내주는 나팔라리. 얘는, 요 밑에 있는 아이는 얘가 피기는 했는데 얘가 그냥 필때 조금 뭐가 상태가 안 좋더니 그냥 시들어버리고 요 하나만 이렇게 제대로 꽃이 피었습니다. 나팔라리예요. 샤프란 저도 하나 이렇게 데려와서 심었어요. 지금 꽃대를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이거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심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도 내일이면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샤프란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요거 샤프란입니다. 핑크색 샤프란. 요렇게 외성 금개구리인데 요런 거 요렇게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요런 애들은 이렇게 따주면 또 꽃대가 또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어주겠죠? 요거 보세요. 글록시니아 꽃이 너무 예쁘게 폈죠? 계속 제가 뜨거울 때 덮어줬어요. 덮어줬었는데 이제는 덮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제는 이대로 그냥 꽃이 이렇게 피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글록시니아. 와, 낫달맞이 이제.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여기 완전히 낫달맞이 밭이 됐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오, 봄에만 얘네들이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게 아니라 얘는 사계절 내내, 겨울에는 안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꽃을 이렇게 계속 피워주나 봐요. 꽃이 너무 예쁘죠? 여기 완전히. 핑크색으로 아주 이렇게 낫달맞이 꽃밭이 되었네요. 너무 예쁘죠? 여기는 이쪽으로는 쭉 낫달맞이를 이렇게 심어야 되겠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코스모스는 저쪽에만 놓고 여기는 낫달맞이로 이렇게 해놔야 되겠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유, 데모로하고 목마가래 진짜. 꽃을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네요. 아유, 얘네들 진짜 그 여름을 잘 견뎌낸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너무 예뻐요. 목마가렌.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다. 저 이렇게 꽃핀 모습 제대로 못 봐요. 오늘 지금 친구가 제 꽃밭 구경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서 얘 활짝 핀 모습 보고 있어요. 근데 3시간은 아직 3시간 넘었는데 이제 하나씩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확실히 얘가 2시에 피는 애, 2시쯤에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폈답니다. 우리 초하와 꽃밭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미치겠어.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친구가. 진짜 너무 이쁘다. 제가 이렇게 이쁜 초하화를 계속 못 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이제 가을 되면 얘는 이제 제가 점심시간에 나와서 볼수 있답니다. 진짜 예쁘죠? 이러니 제가 초하화는 진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강추하는 중에 한 아이잖아요. 이거 초하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얘는 이렇게 꽃줄기도 이렇게 약한데 얘가 자금성보다 되게 얇잖아요. 근데 얘는 쉽게 부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강해가지고. 너무 예쁘죠?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머나, 애기 지손이 보세요.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아침에는 하나밖에 안 폈는데 지금 또 하나 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예뻐. 어머나, 이 화분 속에 있는 수꾼 가자니야. 지금 이거. 벨가모 요 그늘막에 있거든요. 너무 뜨거우면. 근데 아주 안 돼서 여기다 그늘막 뒤에다 놨더니 아우 예뻐. 어쩜 얘는 미니 수꾼 가자니아잖아요. 아주 너무 싱싱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있답니다. 아유, 알았어 알았어. 숫잔데도 여전히 지금 진짜 얘는 엄청 오래 꽃을 보여주네요. 진짜 얘는 뭐 나쁠 이쁘다.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이제 세시아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요거 하나 폈거든요. 요렇게? 요거 하나가 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얘 세시아가 아니라 네시아인가요? 네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유, 진짜. 얘는 저녁에 퇴근하면 그래도 꽃은 제가 봐요. 퇴근해서는. 어머나, 세상에. 이 노란 공이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 잘 여기다가 여기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노란 고객님 어떻게 될까봐. 되게 예뻤거든요. 멸치랑 고객님 댁 가서 봤을 때이 노란 고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계속 자리를 못 잡아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답니다. 이렇게 코스모스 좀 지는 꽃을 좀 잘라주니까 조금 깔끔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참할일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코스모스를 더 오래 보고 예쁘게 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잘라봤답니다. 그쵸? 훨씬 깨끗하죠? 더 깨끗하기도 하고 더 싱싱해 보인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